해당 그림 가짜 AB는 IC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두점 IG는 각각 ABC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내심, 무게중심. 점 D는 BC의 중점. D는 중점.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내심과 무게중심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쵸? 얘가 8cm면요, GD는 몇 cm? 나 GD 좋아함. GD는 몇 cm? 3분의 8. 3분의 8. 아니, 3분의 1이지. 네, 그래서 3분의 8이에요. 맞아요.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IJ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AI 길이는 어떻게 돼? I는 이제부터 반지름의 길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넓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10이잖아.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10이죠? 그래서 18, 얘는 직각이지?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은 삼각형의 넓이죠?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돼서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10 곱하기 R 더하기 10 곱하기 R 더하기 12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분의 1은 똑같다 치고, 얘는 8 곱하기 10이니까 96인가요? 8 곱하기 10은 96이죠. 네, 맞아? 아닌 것 같은데. 8 곱하기 10이 96 아니야? 8이 8, 8이 16. 맞는 것 같은데. 얘는 32. 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R은 8, 4, 32. 3 나오네요. 너무 어려워. 힘들게 계산하지? 그냥 3 곱하면 되는데, 눈으로 봐도. 자, 그래서 R은 3이다. 그래서 R은 ID, ID는 3이라고 할수 있다. 근데 GD는 GD가 몇이야? 3분의 8. 그래서 ID 3분의 1. 빼기 GD는 3 빼기 3분의 8,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또.